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국비 54억 원 들여가지고 낚시터 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2년 전에 준공을 해놓고도 개장도 못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앞에 이 건물은 낚시 공원의 이제 휴게실, 숙박 시설로 쓰는 건물입니다. 물론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2년 전에 준공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사용 못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앞에 이쪽은 이제 화장실이고 101호, 102호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여기가 이제 숙박 시설로 쓰는 객실로 보이네요. 2층 구조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 앞쪽은 이제 주차장 용도로 만들어 놨네요. 이쪽은 이제 소매점이라고 써놨는데 커튼을 다 내려놨어요. 사용을 안 합니다. 이쪽은 또 사무실 용도로 쓰던 공간이고 이렇게 사용을 못한 지가 약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이 낚시 공원이 축구장 37배 면적에 달합니다. 국비 54억 원이 투입이 돼 가지고 낚시 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현재까지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이쪽이 이제 바다 수심이 1m에서 한 2m 정도밖에 안 나오는 수심이 얕아요. 그래 가지고 물고기들이 이쪽으로 많이 회유하지도 않고 이 앞에가 또 이 뻘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낚시터로는 전혀 맞지도 않는데 애초부터 위치 선정이 여기는 잘못된 곳입니다. 저 앞에 다리 교각 저 보이죠? 하나 저 뒤에도 또 하나 또 있고 두 개를 지어놨는데 이거 두 개 짓는 것도 17억 원이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 앞쪽에 물 위에 중간에 이제 노란 시설물이 떠가 있는데 저게 아마 수상 자대 아니면은 가두리 양식장으로 보이거든요. 이 전체를 거물망을 쳐가지고 가두리 양식으로 이제 물고기를 이 안에서 풀어가지고 그렇게 또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 파도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우려해 가지고 그조차도 지금 못하고 이도 저도 아무것도 못하고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좋아 나누니까 바다 색깔이 더 푸르게 보이네요. 이렇게 시설 잘 만들어 놔놓고 이 사용을 못하잖아요. 국민들은 힘들게 진짜 한 푼 두 푼 돈 모아가지고 세금을 내는데 이 함부로 세금을 마음대로 집행을 하는 세금 도둑을 저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이런 공원이나 시설물을 지을 때 이 사전에 분명히 타당성 조사 같은 거를 하고 시행을 할 건데 물이 수심이 이렇게 얕고 그 다음에 가두리 양식을 하려 그래도 이렇게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 때문에 그물이 찢어질 위험성이 있으면은 애초부터 그런 조사를 충분히 했을 건데 다 지어 놔 놓고 이제 와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럼 그동안에 돈, 세금으로 투입된 돈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진짜로. 지자체 예산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
이런 세금을 낸 돈을 있는 것만 관리 잘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모자랄 일이 없지 싶어요, 진짜로. 세금으로 뭐 활용만 잘하면은 국민들이 또 시설 만들어 놨는 거 잘 사용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 좋잖아요. 좋은데 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하면은 뭐 잘 되면은 다행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이 책임감이 어떻게 보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자기 돈 같으면은 이렇게 함부로 마구잡이로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요. 내 돈이 아니니까. 그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잘못돼도 뭐 책임 소재를 뭐 정확하게 따지지도 안 하고 하니까 저는 진짜 이거 세금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이는 거 보니까 솔직히 세금 성실하게 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백날 뭐 세금 제대로 내보면 뭡니까? 엉뚱한 데서 수십억씩, 크게는 뭐 수백억씩 막 돈이 막 펑펑 날라가 뿌는데 저 앞에 이제 그 보트 계류장이네요. 저쪽 건너편에 저쪽에도 이제 그 교각 다리가 하나 더 있는데 저쪽에는 저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갔고 가야 돼요. 낚시공원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 예쁜 벽화도 그려져 있고 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네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바다에서는 그렇지만은 육지에서는 무책임한 공무원들 세금 낭비 때문에 서민들 등골이 빠집니다. 이쪽은 낚시공원 두 번째 교각 다리 있는 데로 왔거든요. 여기도 뭐 앞에 화장실하고 건물하고 그거 만들어 놨네요. 아,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네요. 아예 이 자물쇠로 잠가놨네요. 이 첫 번째 교각하고 두 번째 이거 교각 시설물하고 가까이서 보니까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생긴 거는 똑같고 두 번째는 아예 그 진입조차 그 사용을 아예 이제 못합니다. 뭐 산책 같은 거 이런 것도 조차도 안 되네요. 옆길로 해갖고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다리는 잘 만들어 놨네요. 진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은 뭐합니까? 이 국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큰 돈을 투입을 해놔 놓고 사용도 못하고 이유야 의외 됐던지 간에 이 많은 돈이 투입이 됐고 또 완공이 됐으면은 하루빨리 그 마무리 수습을 해가지고 이 공원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꽤 멀어 보이네요. 아까 제일 먼저 찍었던 영상 촬영 장소가 저쪽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꽤 멀어 보이네요. 이것도 참 잘못됐어요. 이 길이 첫 번째 다리하고 두 번째하고 이 바로 직선 쪽으로 뭐 가까운 쪽으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저 바깥으로 해갖고 한 바퀴 돌아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진짜 생각을 하고 이런 공사를 한 건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불편하게 해놔버리면은 사용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오픈을 한다 치더라도 많이 안 올 가능성이 많이 높겠는데요. 오, 저 보고네. 이거 보고 새끼가 막 돌아다니네요. 근데 이거 보고 새끼 보고 이 낚시 공원에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손맛 보려고 오는 건데 낚시 공원에는 낚시를 진짜 조금만 해봤던 사람 같으면은 이게 민물 낚시 같으면은 1m, 2m 수신 같으면은 괜찮아요. 해도 돼요. 저도 옛날에 민물 낚시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바다 낚시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심 편차가 좀 깊고 이렇게 해야 큰 고기들도 꼬이고 그 또 여러 물고기들이 오는데 1m, 2m 수심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 진짜 낚시터로는 전혀 맞지가 않는 곳인데 이런 곳에다가 낚시 공원 만든다고 그 많은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사용도 못하게 만들어 놔놓고 주변 경치는 일단 좋습니다. 경치는 좋아도 낚시가 일단 잘 돼야 되잖아요. 주 목적이 그건데 하루속히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지자체에서 해가지고 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고 앞으로 이게 법이 바뀌든지 진짜 뭐가 바뀌든지 간에 이 국민들 세금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는 절대 이거 앞으로 더 이상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이런 거는 빨리 시정이 되고 힘들게 낸 세금 올바르게 쓰이는 게 그 서민들 그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